네, 오늘장 간판지로 이어가겠습니다.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김민수 대표 오늘장 간판주 종목 매매 전략 듣고 싶은데요. 뭐 역시 가스네요. 네. 앞서 앵커님 얘기하셨던 가스입니다. 네. 저 SK가스인데요. 요즘에 천연가스 가격이 강세로 가다 보니까 시장에서 반응을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가스가 천연가스가 왜 이렇게 강세냐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친환경 정책이 가속화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석유, 그 화석연료보다는 조금 더 친환경적인 관점 쪽에서 그리고 다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이 화석연료 쪽은 공급이나 아니면 또 증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신재생 에너지는 아직 그만큼 수율이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천연가스나 석탄 이런 쪽의 전통적인 화석연료들이 더 강세를 보인다는 게 지금의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북반구에는 동절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수요도 늘어난다라고 봤었을 때 천연가스 가격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지금 정부는 9월 달 같은 경우 LPG 가스 가격을 일단 동결로 나왔던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또 가스 업체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부각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신사업 쪽으로 이어지는 수소 충전소를 하겠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기존의 LPG 충전소 외에 수소 충전소라고 하는 새로운 모멘텀도 추가로 시키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부각을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최근에 올라왔던 가스 가격만큼 요금이 인상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 실적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K가스의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 올해 나올 실적 대비해서 PR 7배 그리고 또 PBR 0.7배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비싸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천연가스의 가격의 강세와 함께 어느 정도 모멘텀이 발휘가 돼서 저평가를 해소하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쪽으로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SK가스 뭐 당연히 언급할 만한데 지금 저 정치 테마주 단연 또 건설주 아니겠습니까? GS 건설도 주목하고 계시죠? 네, 두 개 시키시는군요. 네, 네 그래서 GS 건설까지 말씀드리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그래도 부동산 정책이 공급 확대 쪽으로 정부도 선회를 했고요. 게다가 또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후보들이 격차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 가운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계속 올인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 쪽에서 또 해외 플랜트 같은 경우도 코로나19 때문에 좀 잠잠했던 부분들이 다시 위드 코로나와 함께 바뀔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 좀 더 긍정적인데 GS건설 같은 경우는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배터리 리사이클 관련된 신규 사업을 추가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또 신성장 동력까지 있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아무래도 또 국내 같은 경우도 어떤 재건축이나 재개발 관련된 쪽의 변화가 나왔을 때 이런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가 조금 더 어떤 조합원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대형 건설사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GS건설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키운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오늘은 주가가 장중에 흐름들이 윗꼬리가 좀 달렸긴 하겠지만 계속 추세적인 흐름들은 유지가 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장 간판주 정태근 팀장의 종목은 어제부터 다시 거래 재개돼서 지금 네. 연일 상한가 치고 있는 흥하해 운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SK가스, 가스를 나르는 해운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흥하해운이고요. 일단 말씀하셨듯이 그 상장 적격심사 때문에 18개월 동안 거래가 정지가 돼 있었다가 정말 이제 기사회생이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오랜만에 이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그래서 상장 유지 결정이 되게 되면서 어제 상한가에 진입이 됐고 오늘도 소위 말하는 점상한가 진입을 하게 되면서 이틀 연속 상한가 흐름이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그 상장 적격 심사 들어갔다가 상장 유지가 결정되면서 거래가 다시 재개가 되면은 급등하는 현상이 종종 있습니다. 최근에 예를 들게 되면은 내추럴 엔더텍이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는데 내추럴 엔더텍도 백소 사태 이후에 적자를 지속을 하다가 어제 다시 피인수가 되게 되면서 다시 상장 유지가 결정이 됐는데 그러면서 3일 동안 상한가 갔습니다. 그래서 흥하해운은 몇 번 정도 상한가에 진입을 할까라는 그런 뭐 재미 것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내추럴 엔더텍이 세 번 상한가 갔는데 아마 흥하해운은 좀 더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통 주기가 너무나 작습니다. 85%가 지금 이제 잔금 상선이라는 회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상장 실시 심사 이게 나오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이 출회가 됐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예상하기에는 5% 정도 아마 시장에서 출회되지 않고 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가의 5% 정도 현재 주식수를 감안을 하게 되면 한 190억 정도 되는 유통 주식 190억 정도 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한 2,300만 주에서 한 절반 정도에 1,100만 주 정도, 1,150만 주 정도 되는데 지금 정도 가격 예상하게 되면은 그렇게 많은 물량의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 이 상한가 행진이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한가 잔량 같은 경우에도 지금 2,600만 주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물량을 보더라도 내일까지도 점상한가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관건은 보통 점상한가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감소하게 되면서 상한가 행진을 계속 지속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일보다 거래량이 감소를 하게 되면서 상한가가 나왔는데 아마 내일도 제가 볼 때는 점상한가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내일도 만약에 오늘처럼 거래량이 감소를 하게 된다라면은 또 상한가 유지가 될 것이고 그 다음 날까지 아마 다음 주 추석까지 상한가 행진이 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 거래를 대비해서 거래량이 증가하기 전까지는 이 상한가 행진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 급등 현상이 좀 지속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기점으로 시장이 또 어떻게 될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만약 시장이 또 안 좋은 상황으로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 또 이제 개별 종목들이 강세인데 아마 흥행운이 또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또 급등할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어떤 개별주라든지 그리고 유통주식수 부직, 유통주식수 부족이라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급등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부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상한가가 풀렸을 때는 조정이 아니라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때는 접근하지 말자라는 말씀도 좀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